KTX 첼러 냉각기 교육 시작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사용 방법은 여기 보면 레벨에 있는 숯인데 여기 물이 차 있는 정도가 보일 거예요. 그 정도는 술에서 살짝 아래로 한 칸 두 칸 그 정도 지금 눈금 보이면 이 정도 눈금이 가장 좋은 눈금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는 지금 현재의 온도 그리고 온도를 설정할 수 있는데 그 설정하는 온도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사용하기 가장 좋은 온도로 설정해놨기 때문에 바꾸시지 않아도 되고 지금 22.5도 온도가 상온인지 확인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중요한 거는 유량표시인데 이 유량표시가 지금 현재 스핀들로 들어가고 있는 물이 얼만큼 순환되냐를 지금 표시한 건데 이 유량표시는 0.5 이하로 내려가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량표시가 0.5 이하 내려가면 영상을 보시고 해결을 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지금 냉각수가 유량표시가 0.5 이하 낮게 나오시면 1차적으로 하실 방법이 여기 있는 냉각수를 파란 색깔, 검은 색깔 이 두 종류가 있는데 파란 색깔 냉각수를 막아주시고요. 파란 색깔 냉각수를 막은 상태에서 여기 있는 밸브 속을 눌러서 빼주시면 됩니다. 이 빼신 상태에서 에어건으로 입구를 꽉 누르고요. 꽉 누른 상태에서 에어를 쏴주시게 되면 이쪽 안에 있는 냉각수가 타고 흘러서 이쪽 검은색 호드로 들어가서 막힌 부분이 뚫리게 됩니다. 냉각수가 유량 표시가 낮게 나오면 1차적으로 이렇게 한번 진행을 해서 유량 표시가 올라가는지 안 올라가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 방법을 진행하기 전에는 그 냉각기를 꺼주신 상태에서 진행하시고 켜주시면 됩니다. 에러가 나왔을 때 똑같이 한번 해주세요. 그러면 일단 1차적으로 해결이 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6개월에 한 번씩 저희는 냉각수를 교체를 해달라고 제가 부탁드리는데요. 냉각수 교체하는 방법은 이렇게 뚜껑을 두 개 열면 안에 있는 물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 물을 밖으로 배출해서 세척을 한번 해주셔야 되는데요. 기계를 끄신 상태에서 이 밸브를 여시면 물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안에 있는 더러운 물을 한번 모두 빼주시고요. 모두 뺀 상태에서 그 아까 안에 위에 있는 뚜껑에 깨끗한 물을 한번 부어주시고 기계를 틀어서 순환을 한번 시켜줍니다. 그렇게 순환을 한번 시켜서 스핀들 안쪽까지 깨끗한 물이 들어갈 수 있게끔 해주시고 다시 기계를 잠그시고 똑같은 방법으로 세척했던 물을 빼주십니다. 그렇게 물을 한번 갈아서 깨끗이 청소해주시고 청소가 끝나면 에틸알코올, 소독용 에틸알코올 2리터와 수돗물 8리터를 이 안으로 집어 넣어줍니다. 그러면 이 안쪽에 보시면 이렇게 깨끗한 물이 순환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